1절에서 2절, 2절만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절, 2절을 보도록 합니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창세전에 감추었던 그 비밀들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성경을 감동으로 기록해 하셨듯이 이 시간도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원하고 있는지 그 뜻을 잘 깨닫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그 비밀들을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깨닫고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성령의 감동함으로 이 시간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창세기 이 비밀들을 잘 깨닫고 증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종들의 귀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창세로부터 감췄던 그 비밀들을 깨닫고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습니다. 그 목적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이제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 있는 것으로부터 먼저 출발을 하거든요. 이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애굽에서 태어나서 어린 양의 피로서 광야에 나온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것은 그 뭐냐, 애굽에서 태어난 그들에게,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셨고 자기들을 어떻게 간섭하셨고 몰라요. 그래서 광야에 나와서 모세에게 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간섭하셨고 너희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가지고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뭘 할까요? 이렇게 접근하면 그건 이미 틀린 접근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가서 내가 뭘 할까요? 로 접근하지 말고 주님이 내게 무슨 일을 하셨지? 지금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이 삶이라는 것은 그냥 그 잉여품이란 말이죠. 그 깨달음이 없으면은 깨달음이 없이 하는 것은 그건 종교생활밖에 안 돼요. 그 하나님께서는 뭘 우리에게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게 얼마나 많은지 그걸 한번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헤아려 보라는 그런 가사들이 찬송이 있는데 우리 그걸 자꾸 놓치거든요. 놓치고서 내가 뭘 자꾸 팔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건 하나님 원치 않아요.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항상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는 거예요. 피조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살 수 있는 구조로 합니다. 이게 교만이 뭐냐,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뭘 갖다 바치려고 그런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가지고서 그 아덴이 어떤 곳이냐, 그 당시에 철학자들만 모이는 곳이 아덴이거든요. 세상의 모든 학문이 모인 자리가 아덴이에요. 그 아덴에 가보니까 세상에 다양한 신들을 만들어놔, 신전을 만들어놨잖아요. 그죠? 다양한 그 신전들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그려놓고 뭐냐면은 자기들이 인간들이 산 거는 뭐냐, 인간들이 신을 찾아서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보니까 가창거든요.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아, 우주 만물을 지으신 신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너희들한테 뭘 얻어먹으려고 그러냐. 응?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신심이 좋은가 하면, 신심 알죠? 신심? 절에 가면 신심 좋다 그러잖아요. 신심이 얼마나 좋은가 하면, 혹시 자기들이 알지 못해가지고서 경배하지 못하는 신이 있으면 뿌다고 나면 안 되니까, 화가 나면 안 되니까, 그 신을 달래는 의미에서 알지 못하는 신이란 재단을 만들어놨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인간들이 신심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알려줄게. 그 신이 어떤 신이냐, 인간들로부터 뭐를 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그 신이다.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너희들을 지키시고 있다는 그 신이다. 그 지금 애굽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가. 그 지금 우리가 이 뭡니까, 창세기를 통해 가지고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왜 만들었지? 만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목적은 뭐냐? 창세는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창세는 언약인데 오늘은 창세 전 언약보다도 더 중요한 공부를 하는데 창세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볼 것 같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요. 믿음으로서 선진들은 이를 증거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그런단 말이죠. 그럼 이 이야기는 뭐냐, 보이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말미암았어요. 그래, 제가 천년왕국을 가면서 두 천국이 있고 두 지옥이 있다는 걸 얘기를 했어요. 원본과 복사본이 있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뭐고? 원본이고, 보이는 이 세계는 복사본인 거예요. 그게 이 복사본인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늘에서 있었던 일들을 여기서 뭐 하느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다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통해가지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했을 때, 이 천지 창조는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실 때 2절을 보실 것 같으면은 이거는 도무지 하나님의 실력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중에 있단 말이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무제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모습이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창세기를 열면서 시작을 하면서 왜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 말이죠.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은 또 말 듭니다. 보이는 이 세계는 어디서부터 나왔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보이는 이 세계를 만든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있었던 일들을 뭔가 회복하는 차원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 자체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다 끝이 나면 어떻게 한다? 둘둘도 말아가지고 뭐 한다? 폐기처분한다 그랬어요. 폐기처분은. 그래서 애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든 것은 멸망하기로 작정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비유적으로 이 세상은 모델하우스와 같은 곳이다. 모델하우스는 아파트가 다 지어지기까지 필요한 거예요. 다 지어지면은, 지어지기 전까지는 필요했는데 지어지고 나면은 이제 철거해야 되죠. 철거해야 돼.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이 세상이라는 것을 나로 보세요. 나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은 뭔가 뜻이 있어서 보낸 거예요. 아멘? 네. 그럼 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다 하실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지 않고 어디로 가느냐?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간다.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래 자리. 우리가 원래 자리. 그 원래 자리가 어디냐? 그게 곧 뭐냐?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있었죠.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있었어요. 그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는 몰라요. 이 역사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지.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 속에는 그 팁이 싹 담겨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이. 우리가 그리 하나님 나라를 일컬었어요.
영의 나라라 그러거든요. 영. 우리는 알고 있는 이 영이라는 개념, 어떤 비물질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이세요.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이 영이라 그러니까 이 영이라는 의미를 몰라가지고서 하나님은 형체도 없다 이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형체가 없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이라 그런다니까. 하나님을 영이라 그래요. 그 영을 일컬어 다른 말로 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신들의 나라예요. 신의 나라라니까. 신의 나라. 신이 사는 나라를 영이라 그러는데 영의 나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영이라는 것은 육의 반대로 나온 말이란 말이에요. 육을 알려주기 위해서 영을 알려주기 위해서 영의 반대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아닌 이 세상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럼 이 세상 나라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나라가 원본이고 이 세상 나라는 뭐고? 복사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속에서 펼쳐보이는 일들이에요. 펼쳐보이는 일들이라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뭡니까? 뭐라 그랬어? 창세전?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다스려가는 창세전? 언약을 위해서 만들어가는데 그 창세전 언약의 내용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 자기 백성들이 지금 거룩하고 비거룩하고 어떤 죄 안에 빠져있는데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있는데 그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가지고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이 뭐하냐 그의 나라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송하는 것이더란 말이죠.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천상의 세계를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구원받은 24장로들이 뭘 하고 있더라. 면류관을 어린 양에게 던지면서 세세토록 찬송하고 있죠. 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분인데 그 찬송을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나서 그것을 이 역사 속에서 회복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걸 뭘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자기 백성들 하나님 아들들 만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공부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공부인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고서 이것이 정리가 되면 대박이고 지금 뭐 지금도 듣도 못한 이야기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뭐 지어낸 이야기 이건 아니고 다 성경에 있는 건데 우리가 그동안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 자꾸 베일을 벗겨주는 거예요. 그걸 감추었던 것들을 벗겨주면서 성경 속에 있던 그 이야기들을 우리는 그동안에 간과했던 것들인데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가 끝물이 다가되니까 하나님께 저는 열어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왜 이 역사 세계에 뛰어들어가지고 이 역사를 만들었느냐. 근데 이 역사도 어디에 걸 본따서 만들었냐. 하늘나라를 본따서 만들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하늘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 하늘나라에 있었던 그 일들을 오늘 한번 추적을 한번 해보자. 먼저, 에스겔서 보세요. 에스겔서. 에스겔 28장을 봅니다. 에스겔서 28장을 봅니다. 에스겔 28장 12절부터 봅니다. 12절부터 차근차근 같이 읽습니다. 같이 봅시다. 제가 끝할 때까지.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호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정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구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하에서 쫓아내었고 화광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제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이 모습이 어디의 모습이냐? 원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 원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무엇으로 지금 비유를 하느냐면은 두로왕을 비유를 하는 거예요. 두로왕을. 근데 이 두로왕은 성경에서 볼 것 같으면 별로 큰 나라가 아니에요. 큰 나라가 아닌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절 보세요. 28장 1절 2절 보세요. 1절 2절 1절 2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여 너는 두로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과 마음 하나님의 마음 같을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자 보세요. 지금 이 두로왕이 어떤 노릇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무사람들 위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신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신이다 인간이다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너는 신이 아니고 너는 피조물이야. 그런데 이 두로왕을 무엇으로 묘사를 하냐면은 완전한 인이었고 이 두로왕이 살던 동네가 어디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세상의 역사 속에 있는 두로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두로왕을 빗대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반역을 일으킨 사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을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단이 어떤 존재냐? 보세요. 잘 보세요. 다시 보면은 이 12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그러죠. 그죠?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두로왕을 빗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두로왕을 누구로 상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수종들은 자들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무슨 나라라고 그랬어요? 영의 나라라고 그랬죠. 그죠? 영의 나라에 사는 자들은 영적 동물이 되어야 돼요. 영적 영물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 여기서 말하는 영이라는 얘기는 신적 존재라는 얘기예요. 신적 존재.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수종드는 자들을 누구로 만들었느냐? 신적 존재로 만드는데 이들이 누구냐? 천사들인 거예요. 아멘? 그 천사들이 하나님 나라의 뭐이다? 수종드는 종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는 종이라 그런단 말이죠. 또 묻습니다. 천사는 신적 존재인데 하나님 같은 신이 아니고 뭐냐? 피조물인 거예요. 피조물. 창조가 됐단 말이죠. 아멘? 그 지금 이 두로왕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는 신이 아니고 뭐이다? 사람이야. 이 뜻은 너는 피조물이야. 근데 이 피조물 주제에 지금 무슨 짓을 하려고 그래요? 신노릇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누구예요? 마귀죠. 아멘? 마귀도 보세요. 욥기서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어떤 회의를 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누가 참석하느냐? 사단이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도 뭐냐? 하나님 나라의 부리는 뭐예요? 종이에요. 그래서 천사 중에서도 선한 천사가 있고 악한 천사가 있는 거예요. 선한 천사가 있고 악한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천사들은 전부 뭐 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수종들은 종들이에요. 종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에스겔 28장을 가만히 볼 것 같으면은
이 두로왕을 위, 두로왕이 누구냐?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져 있는데, 이를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너는 덮는 뭐라 그러냐? 구름이라 그런단 말이야. 14절 보세요. 14절 다 같이 시작.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구름이여. 이러죠. 이 얘기는 뭐냐? 너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은혜를 입었는데, 그것은 곧 뭐냐? 그룹이라는 거예요. 이 그룹이란 말이 천사란 얘기거든요. 지성서에 보면은, 여러분들 성막에 볼 것 같은 지성서에 볼 것 같으면 법궤를, 법궤 옆에 두, 이 그룹이 있어요. 두 그룹. 이게 뭐냐? 천사를 이야기하는, 천사를. 응?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두로왕을 빗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로왕이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너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돕는 그룹이여. 그러니까 너는 천사야. 그러니까 천사니까 이 천사가 어디에서 살았느냐? 13절 보세요. 1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자 보세요. 지금 이 천사가 저 뭡니까? 두로왕을 빗대는 이 지금부터 천사라 이야기합니다. 이 두로왕을 빼버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두로왕은 다른 성경에 볼 것 같으면 바벨론 왕일 것 같으면 느부갓네살은 이름을 명명을 하는데 두로왕은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다는 얘기는 이건 죽은 자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는 이름이 없는 자는 죽은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죽은 자. 이름이 여기에서 두로왕을 뭐냐면 이것은 뭐냐? 죽은 자를 상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름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뭐였다? 마귀란 말이죠. 천사란 말이죠. 근데 이 천사가 뭐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게 참 재밌는데. 지금 이 에스겔서 28장은 이 역사 밖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났던 일들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라 그러잖아요. 에덴. 이 하나님의 동산, 이 에덴이 있었는데, 이것이 역사 속에 그대로 모조품으로 나온 것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이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위 하늘에 있는 에덴 동산이 있는데, 이 에덴 동산은 원본이고, 이 원본이 밑으로 이 역사세계 만들어 놓은 것이 뭐예요? 에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는 이 에덴은 보이지 않는 에덴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보이지 않는 그 에덴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이 보이는 이 에덴 속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대로 나타난다니까. 그럼 자 보세요. 보이지 않는 그 에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께서 영물들을 만드는데 그놈들이 누구냐? 천사들인 거예요. 천사들. 그럼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수정 들어야 되는데, 그 천사들 중에 어떤 놈이 뭐 했냐? 반역을 일으켰어요. 반역을. 그것이 몇 절이냐? 몇 절 보세요. 5절 보세요. 5절.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뭐가 드러났다? 불의가 드러났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기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공사에서 멸하였도다.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반역을 일으킨 이 천사를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했다 그래요? 쫓아냈다 그러죠. 어디로 쫓아냈다 그래요? 땅으로 쫓아냈다 그러죠. 하나님 산에서 쫓아냈다 그러죠. 17절 보세요.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그러죠. 그죠? 자 보세요. 여기 저를 보세요. 지금 천사가 원래 어디에서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 살았죠.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살았죠. 그게 에덴 동산에서 이 천사가 반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땅으로 쫓아냈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은 지금 이 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만 사느냐?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들만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들을 만드는데 그것이 누구를 만들었다? 천사들인 거예요. 그럼 천사들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수종을 들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어떤 순종을 드느냐?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 분이고 하나님은 자존하는 분이고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천사를 만들었는데 이 천사가 반역한 거예요. 근데 이 천사가 무슨 얘기를 무슨 무엇을 위하여 만들어졌느냐? 보세요. 몇 절이냐 보세요. 13절 하반절 보세요. 13절 하반절.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다 그랬죠.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든 것은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뭐 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그 비파와 소고라는 것은 찬양을 하기 위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귀가 뭐냐? 찬양 맡은 자인데 찬양하지 못해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우리가 그 찬양하는 자리로 간다. 맞는 이야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든 것은 하나님 앞에 뭐 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찬양하기 위해서 뭐를 만들었다? 악기를 만들었다 그러잖아. 비파와 소고와 이런 것들 악기를 만들어서. 그럼 이 악기를 만들어가지고서 이 마귀 천사는 뭐 하냐?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뭐 해야 되냐? 찬양을 돌려야 되는데, 요 놈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 앞에 뭐 하냐? 교만해가지고서 지가 뭐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놈을 어떻게 했냐?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봅시다. 이사야서 14장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봅시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몇 절까지 보느냐? 15절까지 봅시다. 15절까지. 다 같이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라. 아멘. 지금 보세요. 이 계명성은 뭐냐? 마귀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놈이 무슨 일을 했느냐?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뭐 했어요? 넘보는 일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어떻게 했어요? 땅으로 음부라 그러죠. 음부. 음부로 내가 쫓았다 그런단 말이죠. 이해돼요? 이 음부, 여기에서 말하는 1차적으로 1차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음부는 지옥을 말하는데, 제가 처음에 그 얘기했죠. 지옥도 두 지옥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도 지옥이 있고 이 세상에도 지옥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세상에 보이는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나왔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나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세상도 공부가 있느냐? 지옥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디 나타나느냐? 에덴 동산이 있고 이 에덴 동산 바깥에 있죠. 그죠? 그럼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에덴 동산 바깥은 뭐예요? 지옥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지금 보세요. 에덴 동산 주여 에스겔서 28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에덴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라고 그랬죠. 그 에덴에서 무슨 일이 일었냐?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 천사들이 무슨 일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찬양을 해야 되는데, 요 찬양을 해야 될 놈들이 뭐 했어요? 반역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죠? 땅으로 쫓아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그 땅은, 이 역사 이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뭐냐? 원래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도 지옥이 있고, 그것을 그대로 본다는 것이 이 역사 속에 있는 지옥인데,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타락한 천사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듯이 뱀과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해요? 쫓아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이 땅이 뭐예요? 하나님이 저주한 뭐예요? 지옥이라니까. 아멘? 이렇게 되면 에덴 동산은 천국이 되고 쫓겨난 이 세상은 지옥이 돼버리고, 요걸 원초적으로 올라가면은, 원래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거기서 천사를, 찬양을 맡아야 될 요 놈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 쫓겨났죠. 그 쫓겨나면 어디 있겠어요? 지옥에 있는 것이죠. 아멘? 요 놈들이 나중에,
이 역사가 창조될 때 여기서 쫓겨난다니까. 역사가 창조될 때 이쪽으로 나와.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세된 언약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의 창조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에덴 동산, 원래 하나님 나라의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실패한 것들을 예수를 통해서 완성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자기 저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서 받아야 될 그 찬송을 하나님 지금 못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그 찬송을 받기 위해서 누구를 만들었냐? 우리를 만들었다니까. 이사야 43장 보세요. 이사야 43장. 43장 21절입니다. 21절 찾았으면은 다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지금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창세의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뭐 한다? 찬미하는 거예요. 찬미하는 거. 그래서 이것이 요한계시록 4장 5장 볼 것 같으면 24장으로 와 천천만만의 천사들 전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걸 나타나요? 찬양하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42장 그 앞절 보세요. 앞에 이사야 42장 8절 보세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보세요. 하나님의 찬송은 누구만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만 받아야 돼요. 하나님만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맡아야 될 이 맡을 자로 지음을 받은 이 천사가 지가 찬양을 받으려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보세요. 죄는 항상 뭐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이 시대도 보세요. 교회는 오로지 누구에게 영광 돌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죠. 그죠? 그 목사나 성도 모두가 누구에게 영광 돌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돌려야 되죠. 그죠? 그런데 교회가 커지고 대형화되면서 목사가 신의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영광 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귀 짓을 하고 있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마귀의 근본은 똑같아요. 어느 시대고 마귀는 뭐 한다? 하나님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미혹을 할 때 뭐라 그래요? 누구같이 되라 그래요? 하나님같이 되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참 여러분 보세요. 역사 속에 참 재미있는 것이 이단들은 반드시 뭐하냐? 자기를 향하는 찬송을 지어 만들게 만들어요. 이단의 특징이라니까. 자기를 위해서 찬송을 해가지고서 자기가 영광 받는다니까. 이게 곧 뭐냐? 그들의 뿌리가 누구기 때문에? 마귀기 때문에. 아멘? 그럼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나라에서 이루고자 한 일들을 이 역사 속에서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졌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천사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 같으면 역사는 없어. 마음으로 만들 필요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반란을 통해 가지고서 그 반란을 일으킨 그 천사들의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누굴 만들었냐? 역사를 만들어서 이 역사 속에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들을 만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저 보세요. 유다서 보세요. 신약성경 유다서로 넘어갑시다. 유다서 봅시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입니다. 유다서 보세요. 유다서 6절을 보세요. 6절 1장 6절을 보세요. 6절을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보세요. 원래 하나님의 나라에는 수종 두는 자들이 누구다? 천사들이죠. 천사들인데 이 천사들이 천사들 중에서
자기 주의를 떠난 자들이 있다 그러죠. 그죠? 자기 주의를 떠났다는 얘기는 창조의 목적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창조.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고 왜 창조했다?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기 위해서 창조를 했는데 요 놈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지 않고 지가 찬송을 받는단 말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에서 위배되니까 요 놈을 어떻게 했다? 쫓아내 버리죠. 죄가 뭐예요? 창조의 목적에서 위배된 것이 죄라니까. 그럼 우리에게 적용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래서 세세토록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불러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놨고 자기 몸뚱이 챙길 것 같으면 이게 지금 옳은 거예요? 바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것이 되어버리죠. 신앙은 내 영광이 없다니까. 우리는 오로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 이사야서 그러잖아요. 이사야서. 내가 너희를 창조한 것은 내게 찬송 부르기 위해서 창조했어. 이 창조를 다른 말로 뭐이다? 구원이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은 내가 너를 왜 구원한 줄 알아? 그 은혜 찬송하기 위해서 구원했어, 이놈아.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지금 이 교회를 통해서 맛보기로 하는 거예요. 맛보기로. 아멘? 그게 이 교회 안에는 모인 이 구성원들은 전부 뭐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뭐 해야 돼요?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이 찬송이 일어나는 이 모습이 곧 뭐냐? 천국의 모습이라니까. 천국에.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도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 아멘? 그럼 자 봅시다. 하나님께서 왜 이 역사를 만들고 이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느냐.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다? 영의 나라라 그랬죠. 그죠? 영의 나라는 이 영이라는 것은 신적 존재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육으로 태어났어요. 육으로 태어난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없다? 못 가요. 하나님 나라를 못 간다니까. 그러면은 육으로 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가야 되느냐? 내가 영적 존재가 돼야 돼. 영적 존재가. 다른 말로 신적 존재가 돼야 된다니까. 그러면 인간이 육에서 태어난 이 인간들은 자기가 독자적으로 신적 존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서 자기 백성을 낳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을 일컬어서 어디서부터 났다 그랬대요? 위로부터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위로부터 났다는 얘기는 하늘로부터 났다는 얘기인데 이 하늘로부터 나는 것은 인간의 방식으로 낳는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낳는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제부터는 육적 존재가 아니고 무슨 존재가 돼요? 영적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 영적 존재가 돼야만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에 이 육적 존재는 벗어버리고 하늘로 오는 영적 존재의 몸을 입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비물질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 다 영 이름은 비물질이라는데 비물질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도 하늘로부터 오는 몸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늘로부터 하늘에 사는 몸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서 영원토록 누구 아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한다니까. 아멘? 이게 우리 구원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낳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낳는 방식으로. 그럼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낳아진 자들을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뭐라? 아들들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적 존재예요? 육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지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큰일 났다. 우리는 자꾸만 내 주체로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이 육신을 구원한 것이 아니고 영으로 구원했잖아요. 그죠? 이 육신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재림해야 이 몸뚱이는 받고 버려버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몸을 덧입는단 말이죠. 그 몸을 입어야 어디에 살 수 있어요? 하늘에 살 수 있지. 이해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의 땅에서 난 이 몸은 죽여버리고 하늘로부터 나는 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가 되느냐? 천사와 같은 자가 돼가지고 무슨 하느냐? 천사가 해야 될 그 자리에 우리가 앉아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뭘 한다? 세세토록 세세토록 찬양하는 거예요. 누가 돼가지고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이라 하였거늘. 요한복음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같이 봅시다. 34절 35절 33절부터 봅시다. 33절에서 35절까지 봅시다. 다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하는 것이 아니라 참람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도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뭘 한다? 신이라 하였거늘. 아멘? 아멘. 자 보세요. 그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만 받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만 받지요. 자, 이걸 또 다시 설명합니다. 원래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으로 계시는 분이 계셨어요. 누구예요?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도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근데 그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서 오신 분이 있죠. 아멘? 그럼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고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찾아가죠. 자기 백성을.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찾아가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일컬어서 영생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영생의 말씀을 의도하면은 누가 된다?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누구든지 나를 먹으면 그 속에 생명 있고 영생한다 그러잖아. 영생한다. 아멘? 그럼 그 예수님께서 누구만 찾아가느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 찾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 찾아가느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줘가지고 뭐를 만들기 위해서? 신을 만들기 위해서. 아, 이게 납득이 안 되면 큰일 났다, 이게. 내가 신이라니까 이게 뭐 기분 나쁘요? 내가 신이라 이게 아니고 신적 존재로 구원을 받는다니까. 아멘? 또 아주 평범한 논리를 말합니다. 개가 새끼를 놓으면은. 진짜? 고양이 새끼를 놓으면, 고양이 새끼고, 소가 새끼를 놓으면, 소새끼, 말이 새끼 놓으면, 말새끼, 사람이 새끼를 놓으면, 사람 새끼, 신이 새끼를 놓으면, 신이지요. 묻습니다. 예수님이 신이에요, 아니에요? 진짜 믿습니까? 아멘. 그럼 예수님이 나왔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뭐가 돼요? 신이죠. 그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 이놈 이게 시건방 떨고 있네. 야 인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편 82편에 근거를 해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희들은 율법을 알면서도 그걸 모르고 있냐 이놈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가 되느냐? 아,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냐? 신의 아들들이라니까. 아멘? 신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신이란 얘기예요. 신적 존재란 얘기예요. 신적 존재가 되는 왜 그러냐? 우리가 신적 존재가 돼야 신들이 사는 나라에 가가지고 뭐를 하느냐? 찬양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지금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좀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너무 모르고 있어요. 이게 너무 모르고 있어요. 네. 제가 이 천연한국을 하면서 이런 비밀들을 깨닫고 얼마나 내가 감사하고 내가 기쁜지 몰라. 이게 너무 흥분이 되니까. 지금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에스겔서와 이사야서와 유다서와 쪼개미 설명을 하면서 천사들이 살았던 그 세계를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잖아요. 이건 억지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원래 하나님 나라에서 있었던 그 일들이 마귀가 바쳐 천사들이 찬양을 받던 천사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여러분들이 쫓겨난 이 공석을 메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했느냐? 자기 백성들 예수 안에서 구원시켜가 요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전부 뭐가 되느냐? 원래 천사가 찬양해야 될 그 천사 자리를 뺏긴 그 자리를 우리가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무얼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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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현재 우리는 이 교회라는 걸 통해 가지고서 맞대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요걸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놨는데, 자 보세요.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 원래 하나님 나라의 에덴 동산에서 있던 그 구조 그대로를 만들어놨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드느냐, 아담을 만들어놨는데, 요 아담이 지금 누구에게 미혹을 당해요? 마귀에게 미혹을 당해가지고서 어떤 미혹을 당했어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미혹을 당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쫓아내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원래 원본의 그 하나님 나라로 상징할 것 같으면 아담과 하와는 누구와 같은 존재야? 천사와 같은 존재예요. 이해되죠? 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해야 될 천사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이걸 제사장이라 그런다니까.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다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쫓겨나버렸다니까. 이해되죠? 자, 보세요. 이제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범죄한 천사들을 유다서로 따질 것 같으면 이들을 어디에 가둬놨다? 범죄 자기 주위를 떠나가 처소로 자기 주위를 떠난 자들을 영원한 음부에 가뒀다. 그러니까 음부가 뭐예요? 지옥이라니까. 요놈들을 어디에 있냐? 원래 하나님 나라의 지옥에 가둬놨다가 하나님께서 이 역사, 이 여기에서 일어난 이 일들을 세상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음부 속에 있던 요놈들을 어떻게 하냐? 세상으로 쫓아보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의 창조의 모습, 이 땅의 모습이 뭐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중에 지옥으로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지옥 속에서 누가 일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뭐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러죠? 그죠? 요 빛이 있으라는 얘기는 빛이 오셨다는 거예요. 거기 요한복음 1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을 그래서 참빛이 왔다 그러죠? 참빛이? 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참빛으로 왜 왔느냐? 창조의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 그 다음 시간에 패스하고.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이 역사 세계에서 그대로 펼쳐보이는 일들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반역한 그 무리들을 음부에, 하나님 나라의 음부에 가뒀다가 이 세상을 만들고 어떻게 하느냐? 이놈들을 어디로 쫓아보냈다? 이 흑암 속으로 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흑암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천지, 창세기 1장 1절에 올 것 같으면 하나님은 태초에 뭐를 창조했다? 천지를 창조했다 해놨는데 2절에는 하늘은 사라져버리고 뭐가 타락이 됐어요?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중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요 땅이 곧 뭐냐? 음부고 지옥인 거예요. 아멘? 음부고 지옥이라니까. 그럼 여기 요놈들이 이 땅에 떨어져 왔는데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에덴동 저 원래 하나님 나라에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 역사 속에 펼쳐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그대로 모판으로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에덴 동산에. 그래서 에덴 동산에 누가 있느냐? 뱀이 있는 거예요. 뱀이. 왜? 이 에덴 동산도 어디예요? 역사 바깥이에요. 역사예요. 역사 속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뱀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을 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뱀과 함께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해요? 쫓아내버렸잖아요. 아멘? 요렇게 딱 쫓아내버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딱 감춰버렸어. 그때부터 이제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 누가 들어왔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동맹된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가지고서 구원을 주시고 그들을 뭐하냐? 하나님 사람,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들어가지고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냐? 천사, 천사장, 찬양을 해야 될 그 천사들이 하지 못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보세요. 천사들을 창조하는 것과 우리를 창조하는 것은 달라요. 천사들은 원래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들이 창조됐는데 창조된 요놈들이 뭐했어요? 실패해버렸죠. 그죠? 실패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역순으로 창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아래에서 태어난 거예요. 죄 아래에서 태어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구원을 받으면 뭐가 되느냐? 이제는 뭡니까?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잖아요. 요렇게 됐을 때는 뭐가 되느냐? 지옥 생활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반역을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지금 이해돼요? 아멘. 천사는 보세요. 죽음이 뭔지 몰라가, 지옥이 뭔지 몰라서 타락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죽음이 뭔지 몰라가 선악과 먹고 죽었다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원하는 것은 뭐냐?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죽음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죽음에서 건져지고 나니까 다시는 그 죽음이 저주라는 것을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 안 가고 싶죠.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찬양을 받는 것이지 억지로 강제적으로 찬양해 찬양해라 드리는 하나님 찬양을 안 받아요. 그럼 자발적인 찬양은 어떻게 받느냐? 내가 마땅히 저주받아 지옥 불구덩이 살아야 될 놈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아들 돼서 이 자리에 올라왔다는 것은 놀랍고 놀랍고 또 놀라워서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는 것이 목적일 것 같으면 그냥 로봇도 만들어가지고 아침 7시만 딱 돼가지고 리모컨 같이 안녕하세요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면 만들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는다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산자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들려드릴 때 그것이 곧 뭐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신자들은 이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제부터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나라 가가지고서 아버지에게 세세토록 찬송하면서 무슨 찬송을 하겠어요? 아버지 아버지여, 마땅히 저주받아야 될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으로 구원해 주셔가지고서 나로 이 자리에 와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주신 이 은혜가 너무나도 너무나도 크고 중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영원토록 영원토록 찬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 식으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시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교회로 모이는 것은 진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아멘. 교회 생활이 즐거워야 된다니까. 예수 믿는 게 기뻐야 된다니까. 아멘. 그런데 왜 지금 우리의 모습들은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짜증스럽냐 말이죠. 교회 오는 것이 왜 이렇게 화가 나냐 말이죠. 이러거든 우리가 신자라 그래. 아니에요. 돌이키셔야 돼. 신앙이라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먼저 뭘 일시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가르쳐야 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나를 위해서 이런 은혜를 입었구나, 그래서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사무치게 만들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려야 된다니까. 아멘. 이번에 여러분들 보면 알지만 앞에 이게 강단이 바뀌었죠. 익산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한 영상을 보니까 너무너무 이뻐요. 잘 나왔어.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목사님 이게 너무너무 이뻐가지고서 목상 교회에 해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서 그분이 해줬다니까. 뭡니까 이거? 화분하고 이렇게. 왜 목사님 그 좋은 말씀에 그 우중충하게 또 우중충하다. 내가 봐도 우중충하더라니까. 이게 이러니까 얼마나 좋아. 동영상이 전 세계로 떠나가는 이 동영상을 왜 우중충하게 그렇게 했느냐.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나도 기분이 좋고 말이죠. 인물이 달라지잖아. 기분 나쁘다 이거지. 이게 왜 그러겠어요? 그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했어. 그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천연왕국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보세요. 뭔가 하고 싶잖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은혜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지금 여기에 와 있어. 이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머리는 굵어가지고 아는 건 장뜩 많은데 손발이 움직이잖아. 중풍병자 같이. 손과 중풍병자 움직이지 않으니까 뭐하냐. 머릿속으로 이불 속에서만 알아. 이불 속에서만. 그 이불 속에 백날이 있으면 뭐 하겠어. 그 사람 예수 만났다 못 만났다. 분명히, 아니, 묻습니다. 중풍병자, 예수를 만난 중풍병자는 일어나 걷고 뛴다, 누워있는다. 대답을 못하네. 예수를 만난 중풍병자는 누워있지 않아요. 일어나 걷고 뛰고 하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는 예수를 많이 알면서도 손발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 예수 못 만났다는 얘기예요. 지식으로 있다는 얘기, 지식으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짜증스러운 거예요. 응? 교회 생활이 교회 오는 것이 힘들고 말이죠. 아니요, 아니요. 이거 돌아서야 돼. 이거 돌이키셔야 돼. 돌이키셔야 돼. 지금 주님 오실 때 가까운 때,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있었네.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오늘 같은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좀 깨달으시란 말이죠. 내가 어떤 존재지? 예?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서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성가대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성가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 이렇게 구조를 볼 것 같으면 성가대를 어디에 앉혀요? 항상 강단 이 보좌 옆에 앉히죠. 그죠? 강단 옆에. 이게 성경적이라니까. 그 성가대는, 세상의 성가대는 특별한 사람만 하지만은 신자들은 모두가 성가대에 온다는 거예요. 그럼 성가 노래는 뭐냐? 그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는 거예요. 아멘?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서로 섬김이 나오고 봉사가 나오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쁨이 되셔야 돼. 여러분 기쁨이 안 되면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앞에 굶어가면서 기도하시라고, 금식하면서라도 주여 왜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이렇게 기쁘지가 않습니까? 왜 교회 다니는 것이 내가 이렇게 짜증스럽습니까? 독대하셔야 돼. 만나셔야 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회복이 되셔가지고서 진짜 그 기쁨의 은혜가 내 속에서 물밀듯이 일어나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송도 하고 말이야. 그런 모습이 돼야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지.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갈까 말까. 이게 무슨 신자냐 말이죠. 여러분들 예수 하루 이틀 믿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뭐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세계꼴이 삼고 있는 거. 몰라서 이러는 게 몰라서. 응? 이제라도 알았을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하나님 앞에 그 가세요. 하나님, 왜 날 구원했습니까? 묻고 또 물으시라고. 하나님, 왜 날 구원했습니까? 난 어떤 존재입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내 나라에서 찬송 드리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었어, 이놈아. 네. 내가 너를 찬송받기 위해서. 나는 너에게 찬송 듣고 싶어. 그럼 그 찬송이 무엇을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죄 아래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았으니까 그 구원받은 것이 내가 살아난 것이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뭐하냐? 자동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그것도 하나님 아들 삼아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찬양하게 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 속에서 우리의 신앙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받은 그 은혜와 그 긍휼과 그 사랑들이 나를 장악을 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삶이 감사의 자리로, 찬송의 자리로 날마다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구원한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 흐르지 말고 또 듣고 하면서 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잘 박혀져가지고서 내 마음 속에 기쁨이 충만해지고 이 속에 진짜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어져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면 그러한 삶들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예수 믿는 것이 즐겁고 교회 오는 것이 기쁘고 서로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들이 참 감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